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. 윤영희 소사님, 네.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밝혀줄 그 지침서로 무엇이 있을까요? 이런 왜곡된 역사를 이렇게 속에서 우리 역사를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환단고기라는 책인데요.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 9000년 역사, 그 국통맥을 제대로 밝혀주고 이 인류 원형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알수 있는 책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. 네. 그럼 환단고기는 어떤 책인가요? 말 뜻을 이렇게 보면은 환이라는 것은 하늘광명을 우리가 아침에 떠올 때 환하다고 하잖아요. 그 네. 하늘광명의 환과 단이라는 땅광명. 그래서 환단이라는 광명을 상징하죠. 그리고 고기라는 것은 옛고자 기록할 그 기자.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의 광명, 어떤 나라의 이름들이 다 광명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책은 신라 고승이었던 이 안암로에서부터 이 조선, 이 임액에 이르기까지 100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다섯 분이 저술한 사서가 이렇게 한 책으로 묶어진 책이 바로 환단고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우리가 문제 삼았던 민족혼을 잃었는데 그 민족혼을 되찾고 무너진 가치관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파괴된 한국 사회 아까 말씀드린 원형을 이제 복구시켜 줄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고 하면 어떻게 복구하냐를 저 고민하게 되는데 네. 그 유일한 단서가 환단고기로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의 책이 아니고 우리 민족 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원으로 들어갔더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의 역사의 근원, 일본의 역사의 근원, 더 거슬러 가면 전 인류의 그 뿌리 자리까지도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동북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고 전 인류가 사실 읽어야 될 필독서인데 우리 한민족이 먼저 그것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동북아 삼국이 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다투고 있지만 그 환단고기 안에는 상고시대의 정치, 경제뿐만 아니라 그 풍속, 그 다음 외교 관계, 그 다음에 뭐 건축, 음악, 뭐 이런 아주 소프트웨어들 지금 우리가 끌어다 쓸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학술회의를 한다면 학문중일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최근에 한국 드라마,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.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진정한 이 중요한 그 한류라는 것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문화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문화가 진정한 한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. 네, 그래서,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. 네. 그래서 고대 이 동북아의 구심점이었고 주역이었던 이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정신문화가 이렇게 세상에 또전 인류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,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, 한류 문화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정신문화의 원형인 이 신교 역사, 이걸 총체적으로 기록한 사서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가 이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진정한 한류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한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환단고기는 이 천지 광명 속에서 계신 이 삼신,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삼재와 삼신이 혼연일체가 된 그런 이 우주 역사의 교향곡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경전 종도사님이 이제 환단고기 북콘서트 연세대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. 환단고기는 이 황국 배달, 조선 북부여로 전개되는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정통 한국 사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